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, 켈로그랑 오레오가 오늘따라 좀 꼬질꼬질해 보이죠? 목욕한 뒤여가지고 그렇답니다. 손가락으로 놀아줍니다. 미어캣도 목욕을 시키냐는 질문을 종종 듣는데, 저희 집은 보통 한 2주에 한 번 정도 시키는 것 같아요. 다만 오레오 같은 경우에는 금방 지저분해져가지고 조금 더 자주 시키는 편이에요. 켈로그는 간식을 먹는데 오레오는 딴짓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불러봤어요. 출연 이후에 오레오랑 많이 친해져가지고 손으로 주는 간식도 잘 받아먹는답니다. 그래도 아직 겁이 많더라고요. 손만 보이면 도망가버리는 녀석. 음식 먹다 말고 도대체 뭐하는 걸까요? 밥상머리 예절이 정말 최악입니다. 올바른 예절을 가르치기 위해서 간식 봉투로 유인합니다. 한국인은 밥 문화가 중요하기 때문이죠. 물려다 걸린 오레오. 이렇게 단톡방 분들에게 들었는데 입질을 없애기 위해선 아픈 척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켈로그 뭐하니? 오레오가 이렇게 저에게 오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. 만지진 못하지만요. 땅 파기 놀이 하러 들어가는 켈로그. 그 뒤를 동생 오레오가 따라갑니다. 그래, 장판 말고 앞으로는 이것 좀 파주렴. 켈로그 쪼물쪼물. 간식을 탐하다 걸린 오레오. 온열등에 손 올리려다가 삐끗. 무안했는지 저한테 화풀이 하네요. 간식 먹방 타임. 켈로그가 저한테 만져달라고 올라왔어요. 목욕을 한 뒤라 그런지 더 부드럽습니다. 제 몸에 기댄 오레오.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미어캣들. 돌아다녔으니 먹어야죠. 바닥에 다 흘리고 먹네요. 사람으로 태어났으면은 숟가락으로 뒤통수 한 대 맞았을 텐데.
왜 켈로그는 클라이밍하고 있는 걸까요? 옌 옆에서 벽 타네요. 뭔가 조명 밑에 있으니까 성스러워 보이는 키위 대가리입니다. 축복받은 키위 대가리. 냄새만 맡다 가버리는 오레오. 목욕하느라 고생했으니 격하게 이뻐해줍니다. 오레오도 같이 놀고 싶었던 걸까요? 아, 아닌가 봐요.